한번 미싱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요. 그리고 일단 현수막을 재활용해가지고 가방으로 만들어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싱을 처음 배워봤지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어렵지도 않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활동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 느끼게 됐고요. 일상생활에서 하기 힘든데 이거를 하게 돼서 긴장도 했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코칭을 너무 잘해주셔서 손쉽게 초보자가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밌었어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%이기 때문에 미싱을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었는데 좀 즐겁게 참여하는 것도 참 좋았고요.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라는 데는 좀 이렇게 딱딱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류할 수도 있고 또 재봉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. 또 더 좋았던 거는 이렇게 그냥 현수막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현수막으로 안 보이잖아요. 이런 게 다시 진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좀 기쁨도 있고 내년에도 드르르 프로젝트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내년에 만나요. 제발.